태풍 미탁으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 다수가 아직도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구도심에 대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젊은이들과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문화적 도시 재생이 춘천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됐던 옛 원주법원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이 주도해서 참여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미탁이 영동 지역을 강타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은 아직도 대피소 신세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노란색 텐트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 등 최소한의 생필품뿐입니다. 낮 시간에는 피해 복구 때문에 사람이 드물지만 밤에는 태풍으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삼척 지역에서만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 같은 임시 주거지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생긴 삼척 지역 이재민은 675세대 1260여 명. 응급 복구가 속도를 내며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복귀했지만 갈 곳이 없어 아직 못 돌아간 사람도 80세대가 넘습니다. 불안정한 대피소 생활에 심신이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다가오는 추위가 큰 걱정입니다. 급한 마음에 주변에 살 곳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니까 집에 지금 지저분하고 아직 도배장판도 안 됐는데 돈 주고 방을 얻지 않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방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원룸도 알아보니까 잘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등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마을마다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를 점검한 정도입니다. 수도와 전기 등 기초공사도 필요해 다음 달 첫 주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고 잠자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넉넉하진 않지만 구호품에 하나 둘씩 오니까 곧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은 기초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도르면. 태풍 미탁이 삼척 지역을 핥은 지 보름.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 가격 하락 원인을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주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이 마트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17일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삼겹살 100g에 1,580원. 600g 한 근을 보면 전국 소매 가격보다 1,700원이 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판매량이 줄면서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워서 드셔도 뭐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고객님들한테 거부감이나 좀 깨끗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직후 급격하게 상승하다 최근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100g당 2,000원이 조금 넘었지만 16일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도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6,200원 선에서 16일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돼지열병 터지고 한 2주 동안은 한참 올랐다가요. 3주째부터 좀 떨어졌어요. 수요는 줄었는데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원도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만 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돼지 사육두 수는 올해 1,200만 마리로 오히려 평년보다 200만 마리 20%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병 초기 반복됐던 이동 금지가 이달부터 풀리면서 출하가 늦어졌던 돼지고기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주말 영서 지역은 맑겠지만 영동에는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19일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은 도내 저녁이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지역 10도, 영동 지역은 12도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 등을 돌린 강릉 지역 모 농협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 백대현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부 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하 금품 합계액이 적지 않지만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선거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29명에게 세트당 3만 9천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추석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어난 그때 모래가 쌓인 것이 저 키보단 더 많이 올라가셨고 그거 치우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 군인 아저씨도 더 많이 오셨고 포크링 그는 차들도 몇십 대 왔어요 여기가. 그래 와가지고 다 치워주시고 나중에는 끝까지 물까지도 청소를 다 해주시고 이제 어제까지 거의 다 끝마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는 동네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 신남 마을은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마을 내로 흐르는 그 암거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암거 준설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곳곳에서 구도심에 대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문화적 도시 재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도심에 젊은이들과 작가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예술 작품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데요. 문화적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춘천 약사동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 육림고개에 있는 허름한 야채가게.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작은 점포지만 1970년부터 지금까지 육림시장을 지켜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인 이감내 할머니는 이 일대의 터줏대감으로 불립니다.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여기가 이렇게 좁아가지고요. 이 저 니아가가 제우 한 대가 이제 다닐 정도. 이렇게 니아가가 다니면 또 옆에는 못 다녀. 그렇게 빚어봤어. 그때는 아유 그냥 뭐 그때 장사 잘 됐지 지금은 안 돼.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할머니의 허전한 마음 한 곳을 작은 초상화가 채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작가들이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문양이 그려진 천들이 마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문양입니다. 작가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벽지 무늬와 난간 모양 등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패턴화한 겁니다. 문지기 사자라든지 그리고 천장에 예쁜 문양들이 금방 이 사라지고 있는 빈집들을 보면서
금방 없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록도 하고. 사람이 떠나 흉물처럼 방치됐던 빈집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는데요. 최근 집주인과 협의를 마치고 지금은 이렇게 지역 활동 예술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 약사동 일원이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문화기획단체와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구도심의 문화를 입히는 재생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좀 뭐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좀 살린다던가 주민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터무니 창작소라는 마을 좀 사랑방 개념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 이곳에 투입된 작가만 18명. 1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어울렸고 이제는 마을 공동체로 흡수됐습니다. 도내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춘천 약사동 일원과 강릉 서부시장 일원, 그리고 태백 철암 폐강 지역까지 모두 세 곳. 잿빛으로 변한 구도심에 문화를 입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도 비슷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돼 골칫거리였던 원주 구도심의 옛 법원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역에 버려진 공간을 시민들의 주도로 활성화시키며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에 좋은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마지막 재판 이후 문을 닫은 원주시 학성동의 옛 법원. 7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돼 왔던 공간이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졌던 법정과 소송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실 등 기존의 외형을 최대한 보존한 공간에 개성 있는 작품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렇게 버려진 공간의 활용법을 찾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그림책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시민이 직접 전시기획자가 되어 관람객을 만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일까지 시민에 의해 점점 변화해 나가는 원주라는 뜻의 원주 스타일이즈 점점을 주제로 이번 전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군포, 제주 등 그림책 콘텐츠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체험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직접 기획을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건 공간이 또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네 번째 진행되는 원주 그림책 전시는 그동안 원주 따뚜 공연장 복도와 옛 원주여고 체육관 등에서도 열렸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선정된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옛 법원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원주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도시재생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의 유효 공간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지 문화적 재생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시재생이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릉시 강동 옥계 4천명과 동해시 망상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결과 강릉시와 동해시 4개 읍면동을 비롯한 전국 3개 시군 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태풍 미탁은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유달리 자연재해의 큰 피해가 반복되는 영동지역, 왜 그런 걸까요?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강원도에서만 2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동해안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내륙인 영서 지역보다 영동 지역에서 피해가 유독 심한 걸까요? 강원도 영서 지역보다는 강원도 영동 지역의 해발고대 경사가 5배 이상 높습니다. 백두대가 위치해서 동해로 이제 빠져나가게 볼 때는 이제 그 반시계 방향을 예상을 해보면은 동풍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지상 부근에서는 좀 고온 다습하고 상층에서는 한기가 있는데 지역 마찰에 의해서 상승 기류를 나타나게 되는데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백두대 간에 막혀서 상승하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거든요. 동일한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훨씬 더 피해 위험이 높습니다. 즉 태풍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바람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동풍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태풍의 수증기도 동풍을 타고 들어와서 태백산맥과 충돌하게 되고 이때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폭발적인 비구름이 영동 지역에 집중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동 지역은 항상 태풍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영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침수가 되어 온 집안이 갯벌처럼 변한 곳도 있고 산사태로 흙 속에 처마만 남기고 잠겨버린 마을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천이 그 지역의 강우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응하도록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일단 하천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웠고요. 이 지질 자체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더 많이 나고 그 산사태에 의해서 노출된 토사가 호우 때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등하면서 하천 유역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이렇듯 태풍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동 지역.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는 배수 체계와 같은 선제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도시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관통하는 우수 배제 그런 개통이 요즘 영세한 그런 편이거든요.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의 홍수 특성이 하천의 수위가 금방 불어나지만 또 빠질 때 또 금방 빠지거든요. 그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침수 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길지는 않은데 선제적으로 그 할 일은 배수 체계를 개통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일관성 있게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경로를 확인해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형 태풍이라도 많은 비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산불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큰 피해를 낳는 태풍. 그렇다면 당장 남은 가을 태풍이 더 이상 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기압계의 변동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봐서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이제 기후값이라든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의 에너지, 힘의 원천은 해수 온도에 있는데 가을철 되면서 해수 온도가 점차 약화되고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여름철보다는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반복되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튜브 CJ1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